안녕하세요 교수님들.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새롭게 출시된 바다의 그 펫의 네온들을 같이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다 펫도 네온으로 직접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안녕하세요. 우선 입양섬에 도착을 해줬고요. 가방을 열어보면은 짜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펫인 가오리를 얼음 펫으로 4마리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지그차기가 추가돼서 아이템 창이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들어가자! 슝! 네온 동굴 엄청 오랜만인데? 엘사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가오리 네온 펫을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위에가 원래 반짝반짝했었나? 일단 파란색에 넣어주고 바로 옆에 있는 초록색도 넣어주고요. 호잇! 그리고 보라색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란색만 넣으면 지나가겠다. 예. 자 그러면 오 가오리 진화. 오 뭐야 효과음도 생겼네. 오 나온다. 짜잔. 오 네온 가오리 완성. 오 보라색이구나. 자 밖으로 꺼내온 네온 가오리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거울 밑에 부분이 전부 다 빛이 나네요. 되게 많이 빛난다. 그러면 날타 물약을 먹여서 한번 타보자. 먹는 것도 귀엽잖아. 안녕하세요. 오 거울을 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는 모습 거의 1티어인데 되게 귀엽죠. 어떻게 날아갈 때 날개 없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메가도 되게 궁금하다. 거울의 메가 모습은 짜잔. 오 진짜 멋있는데? 그러면 이거 만들어야겠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꽃게는 이런 식으로 빛이 나고요. 이것도 괜찮은데? 약간 형광색이다. 자 그리고 인기가 많은 돌고래는 이런 식으로 배 부분이 빛이 나는 모습. 그 다음으로 뿔이 달린 웹불고래는 위아래가 빛이 나네요. 이것도 엄청 가성비인데? 자 그리고 바다의 마을 해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몸 전체가 빛이 나는 모습이네요. 오 메가 진짜 멋있다. 오 초유기 패신 클라운피쉬는 줄무늬에 빛이 나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이것도 귀여워. 다음으로 아 이 전설만 남았구나. 띠야. 오 뭐야 문어가 이런 식으로 날아다녔어. 오 뭔가 되게 귀엽다. 오 밑에 부분이 빛이 나는 모습이고요. 오 최종 보스인 상어 같은 경우에는 돌고래처럼 밑이랑 지느러미 부분이 빛이 나는 모습이네요. 바다의 그 부하! 아니 전설상을 못 뽑았어. 야 가오리가 나왔다. 다시 한번 부하! 어 뭐지? 상어인가? 야 또 가오리가 나왔잖아. 오늘은 입양하소에서 새로운 네온 바다 펫의 모습들을 리뷰해 봤는데요. 오 배가 가오리가 너무 멋있어서 당장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참여나 아이디어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